돌아가세요. 제2회 보물섬의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없는 대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름하여 대식 대충. 야, 뭐 갑자기 이상한. 뭐예요 캐릭터가? 수락관 상공이옵니다. 수락관 상공이 보통 건물 안에만 있는데 너무 탔는데요? 대장장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뭐야? 요리라니요? 과학자 문장 그랬어.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던 대식을 만드는 대식 사이언티스트 이현식이다. 내가 먼저 소개를 했었잖아.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야? 바텐더입니다. 바텐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말 그대로 베이식 대첩입니다. 이제 각자가 준비한 요리를 나머지 두 분이 요리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드셔야 돼요. 많이 먹는 거야 맘 만들지. 시작해보자고. 바텐더가 다 속는 거 아니야? 너무 업무가 가득해 얼굴에. 수락관. 과학자님, 과학실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묽은 염산에. 아니요.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됐다. 암살탕이다. 암살하려면 마음으로 얘기해. 밤이 섞인 듯해. 킬킬 김동현 강민석 킬킬. 이게 뭐야? 이 뭡니까요? 이 요리의 이름은 수박으로 스시를 만든 수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똥스시입니다. 와. 이게 뭐야? 와사비 테러 아니야? 아니 그럼 스시에 와사비가 안 들어가요? 너무 많이 넣잖아. 나는 수박 껍질인 줄 알았어 이거. 자 내 실험체들아 얼른 먹거라. 와. 이걸 한 입에 어떻게 하나? 아이 와사비. 근데 맛이 어때? 수박에서 맞아. 물이 나오잖아. 이게 와사비랑 섞여. 와사비 물이 되는 거야. 여기서 수시 드셔주시죠. 빨리 씹고 빨리 먹어. 빨리 씹고 빨리 꽝꽝꽝꽝. 거두절미하고 초코똥 스시를 드셔주시지. 이게 오히려 더 고풍스러울 수 있어. 이거 오히려 초코가 방어를 해줄 수 있어 와사비를. 이야. 초코가 안 씻어. 자 가면서 드셔주세요. 손으로 먹을게 그냥. 먹는 방법 알았다. 밥을 여기 담여놓고 초코만 씹어. 어떠냐 나의 실패작들이. 다음 요리 나갑니다요. 초계국수 좋아하시나요? 초콜릿을 넣은 초계국 수박입니다. 새콤, 달콤, 시원 다 들었어요. 자 이제 또 식초가 빠졌었겠죠? 그만 섞어 이 새끼야. 식초 안 넣으면 맛없어. 켜자. 아니 먹을 수 있는 거라야지. 초콜릿이 치즈처럼. 아 진짜 비주얼이 약간 팥국수 같기도 하고. 자 드셔보세요. 한 입에 다 뭔겨. 와 이거 진짜 지드라님 먹어. 먹겠습니다. 우와 잘 먹는다. 와 어때? 뭐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요리 수토스입니다. 빙수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앞에 먹었던 거보다 훨씬 나은데? 야 괜찮다 야. 맛있어요! 오? 새로운 음식의 탄생? 조금 더 잘 박혀야 맛있어요. 아 잠시만요. 화추장 화추장. 와 맛있어! 아 얘도 괜찮은데 여기. 나의 모든 요리가 시식 끝났다. 점수를 주시오. 세겸씨 총합해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오늘 최고의 괴식 왕이 되면 그 음식을 한 번 더 이제 시식하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따단!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5점, 시우비용력 마이너스 100점, 휘발력 마이너스 100점. 아 수박력입니다. 수박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서. 아, 그 김동현 씨 한번 볼까요? 따라단. 파괴력 마이너스 5, 향 비주얼 마이너스 3, 아이디어 마이너스 7점. 저거밖에 안 돼요, 파괴력이? 왜냐면, 파괴력이 왜냐면, 마지막에 수토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앞에 두 개가 으악이었는데, 물을 부어도 맛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음식을 끓인 게 아닌가. 근데 아이디어가 좋았다. 라인 같은 게 너무 좋아서, 높은 점수 줬어요. 다음 순서는 누군가요? 제 음식이 디저트류이기 때문에. 아, 김상궁 먼저 하시죠. 흰살밥과 흰살탕이 준비. 먹은 못 먹어보겠는데. 나는 진짜 뭐 별거 없어요. 달콤한 밥. 우와! 와, 딸기 잼 냄새나. 아, 참고로 이건 딸기밥이 아니다. 딸기 약밥이다. 으아! 아! 룰랄라. 이게 뭐야? 딸기였던 것. 누구부터 드셔보시겠습니까? 저 먼저 먹겠습니다. 아, 혹시 김치 큰 거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문한 사람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갑니다. 먹었어요? 밥이 어떻게 새콤할 수가 있지? 달아줬습니다. 아, 내가 밥을... 운다 울어. 아, 먹어 먹어. 몇 점 또 먹어야 돼.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다 먹고. 안 넘어간다 이게.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딸기잼인데 레모나와 섞이면서 새콤해. 밥에 단맛이 팍 나오면서 정말 역겨운 맛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요. 저희 수락관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어요. 밥만 드시기 무료하시죠? 아니요, 암살탕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와! 딸기탕입니다. 아! 아무렇게 육수를 조금 넣는 겁니다. 아! 이러면 완벽한 딸기탕. 아니 딸기가 뭐 이렇게 들어갈 건 다 들어갔군요. 아이랑 우와! 먼저 갈게.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좀. 이거는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저... 와, 아니 치더구야. 아 입에서 계속 남아 있. 그건 알겠는데 한 입 드셔야죠. 아 소리 맛있네. 아 육수 더 추가할게요. 우와. 밥은 밥, 레모나, 딸기. 이거 배추, 파, 파. 육수, 뭐시기, 뭐시기 다 들어갔어. 진짜 니깝하네요 이게. 진짜 이거 다 먹이면 얘 죽겠는데? 네. 어. 이번에 이쪽 턴입니다. 나는 원래 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진짜? 우와. 배 뜨면 다시 먹어야 돼. 차라리 사약을 줘. 내가 진짜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 최악이야. 취두부급이야 진짜. 삼계탕 향에다가 이 딸기가 아예 안 맞아. 아 진짜 최악이야 최악. 자 이제 그러면 점수를 적어주시죠. 점수를 공개합니다. 파괴력 맛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음식 중에 취두부 바로 아래 있어요. 향 비주얼 딸기에 그 송송송 뚫려있는 그거 벌레 넣은 줄 알았어요. 무슨 도룡냥 알을 넣은 줄 알았어요. 보면서 으악 소름 돋았고 아이디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암살밥이 뭐야. 딸 뭐 해서 하던지. 암살밥이 뭐야. 니들 그냥 같은 거 먹어봐라 하면서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0점. 맛은 최악. 근데 좀 놀란 게 강명 씨랑 아예 똑같아요. 파괴력 제가 취두부 먹었을 때도 바로 토할 것 같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상품만 한대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라고 몸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웬만한 음식 다 삼키는데 걸려서 안 넘어가요. 향 및 비주얼 정말 최악입니다. 내가 치즈를 먹고 와 이거 최악이다 느꼈던 이유. 향이 그냥 먹을 수 있는 향 자체가 아니에요. 맞아. 이게 그래요. 비주얼 인간이 먹는 음식은 아니다. 돼지우리에 퍼서 꿀꿀이 중에 갖다 넣어도 돼지가 다 누가 안 먹는다. 그 정도다. 아이디어 마이너스 1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목적이지 재밌는 걸 가져와서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네. 식사 맛있게 하셨다면 맛있는 디저트를 드셔야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디저트 이거잖아요. 네. 디저트를 드리겠습니다. 딴딴딴딴 딴딴딴 30겹살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위에 토핑 보시면은 딸기, 초코, 쌈장, 마늘, 고추. 비주얼이 일단 먹음직스러워. 진짜 크레이프 케이크 좀 잘 만들었어. 잘라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에다가 거기까지 준다. 나갈 이유가 있나? 이거를 각자 드셔주시면 돼요. 저도 뭐 먹겠습니다. 어때? 정말 좀 맛있어. 에? 진짜 맛있어? 응? 앞에 거 음식 먹고 이거 먹으면 너무 맛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먹었을 때 생크림이 바로 녹아서 목구멍에 넘어가고 그 다음은 그냥 고기 맛밖에 안 나요. 그리고 생크림 맛이 난다고 해서 조화가 안 되잖아. 이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쳐. 이 반응이 아니야.
자, 그만 드세요. 네? 디저트 맛있으시니까 주문하신 전복 온더미치. 근데 장민석 씨는 이 아이디어하고 이 비주얼이 플러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밑에는 뭐예요? 전복 죽이에요. 그리고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아래가 모래알입니다. 위에가 바다예요. 해변이에요, 해변. 그 전복 온 더 비치. 전복이 위에 있는 거죠. 오. 죄송하지만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계속 담궈져 있어서 착색이 돼버려. 파란색의 원천 파워에이드입니다. 아. 제가 저도 먹어볼게요. 근데 괜찮을 수 있다니까? 얼른 씻고 삼켜. 반응이 딸기탕하고 똑같은데 꾹꾹 씹어먹는. 잘 가시게. 소주의 센 맛과 전복의 아주 비린 향, 밥이 또 점도가 있는 죽이야. 그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돌면서 입안을 휘저. 근데 삼키기엔 전복이 너무 단단해. 아. 씹을 수밖에 없어. 아, 아세요? 마셔. 와! 너가 손을 이렇게 쳐버렸어. 이거 만들어 먹잖아요. 다음날 기억이 삭제될 겁니다. 이거 먼저 타면. 제가 강민석 씨한테 준 점수는 이제 훔습니다. 자, 우선 파괴력. 케이크는 너무 맛있었어요. 플러스를 줘야겠다 싶었는데 전복 온 더 비치가 그걸 다 버려놓고 다 마이너스 5점까지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향하고 비주얼 솔직히 그냥 소주 향이네. 그냥 생크림 향이네여서 괴식이라 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디어는 원래 100점 주려다가 근데 저걸 부어버려가지고 저 아이디어는 나빴다. 그럼 그래서 플러스 10점. 네, 점수는요? 딴딴딴. 파괴력, 삼겹살이 맛있어 버렸기 때문에 좀 상쇄시켜서 마이너스 4점. 전복 온 더 비치만 했을 때는 얼마예요? 그랬을 때는 한 딸기밥 진짜? 정도의 파괴력은 돼요. 자, 향 및 비주얼 플러스 3000점. 좋았어요. 오히려 냄새도 안 나요. 둘 다 생크림 향이고 칵테일 향이야. 아이디어는 3000점 준 게 미안해서 마이너스 100점 줬어요.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10점 주려고 했어요. 저렇게 만들기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만들어서 이게 괴식 대첩이 맞나라는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음식들. 제 총점은요. 네. 2896점. 일단 오늘 괴식 대첩 했는데 최악의 음식 뭐예요? 뭐 제 거 못 먹었으니까 수시 와사비물 수시. 조박 최악이었다. 그거 방심했다. 조박이 맛있겠지. 황유석 씨는 뭐가 최악이었어? 전 당신이 만든 딸기탕이야. 너도 딸기탕이 최악이었어. 먹자마자 이걸 삼킬 수가 없겠다. 자꾸 암살탕 그랬는데 진짜 암살탕이야. 게식을 만들려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서 점수도 김동현 씨가 제일 낮기 때문에 잘한 거죠. 우리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한 입 더 드실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딸기 한 상이 나왔습니다. 우와. 두 분이 동시에 드셔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좀비다, 좀비! 아, 너 입장을 하지 마.